Nice Game TV.들어 고품격 하루에 토크쇼 룰루아 이제 먹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시간이 어찌나 안 가는지. 아 배가 너무 고프네요. 오늘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저희를 주시는 보쌈이 어디 담겨서 하냐면은 우와. 이 스티로폼 이만한 박스에 보온을 위해서 진짜 엄청납니다. 보온으로 진짜 따끈따끈하네요. 맛이요. 심지어 팁까지 알려주셨어요. 전자레인지를 활용을 해서 물을 몇 방울 뿌려서 안 건조해지게 만들어 놓고 돌려서 먹으면 맛있을 거다. 그래서 나이스 게임 팀을 후원해주는 헛개수와 보조락의 보쌈의 만남, 헛개보쌈을 제가 훌륭합니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직접 만드시는 된장으로 만드는 된장찌개까지. 된장찌개가 근데 진짜 집된장이라서 그런지 느낌이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개찌개? 맛이 달라요. 좀 깊은 맛. 네. 그런 맛이 나요. 그렇습니다. 얘기할 생각은 없어? 네? 계속 추임새 위주로 하겠습니다. 오늘 롤루아를 여는 소식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뭐죠?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네. 올해 e스포츠를 대표하는 인물들을 투표를 했어요. 오! 우리 당구님이 3위를! 우와! 피젤? 후보가 3명 했습니다. 2위는 누군가요? 2위가 누구지? 1위가 이제 동준이 형이고 2위가 누구였지? 안준형 해설! 응. 당당히 3위를 17%의 지지율로. 아니 근데 그 3명의 후보가 3명이었다는 거에 올라갔다는 건 대단하네. 그렇죠. 3대 저희도 게임 방송국의 대열에 입성하는군요. 아 그러면 온게임넷, 온TV, 나이스게임TV 셋을 쳐줬네. 그렇습니다. 동준형이 50% 했으니까 안준형 해설이 그러면은 33% 별로 차이가 안 나네요. 그렇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네. 소감 한마디. 감사합니다. 야 단군이 그 후보에 올랐다는 것도 있지만 그 e스포츠의 나이스 게임 TV를 껴주고 있다라는 게 좋네요. 저희가 확실히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아파서 문제지. 근데 생각해 보면 네. 대한민국도 계속 성장하고 있잖아요. 아, 과연 그럴까요? 대한민국도 계속 성장하고 있죠. 모르겠어요, 전 요즘. 혼란스럽습니다. 어쨌든 긴 역사를 보면 결국은 성장하거든요. 그 중에 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되지만 물론 그런 건 생각해보면 뭐 일제시대 이러면 뒤뜨는 쭉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뭐 이런 긴 역사를 보면은 사실은 이제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런 순간순간에 아픔도 있는 거죠. 성장통은 항상 있는 거죠. 대한민국도 성장통이 있는 거예요. 고대 로마 시대 보면요. 로마 시대 후기에 예술, 미술 양식들 있잖아요. 이게 한 200년 그 당시에 뭐 BC 한 뭐 200년, 300년쯤 될 텐데 그 전 200년보다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나요. 그냥 뭐 계량만족 대이동하면서 기술이 퇴보를 하긴 한다는 거죠. 항상 발전을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대로 퇴보를 하는데 요즘 참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뉴메타 연구소에 재미가 없었다는 이유는 사실 그것 때문인가요? 뉴메타 연구소요? 네. 재밌었는데? 재밌었어요? 저는 항상 한결같았습니다. 그래요? 뉴메타 연구소는 뉴메타 연구소 때 시청자들의 평가가 재밌었나요? 단군 형만 열받으면 항상 재밌는 게 뉴메타입니다. 재밌었어요? 동수 형 하기 싫다 지금. 그날이 대선 날이었거든요. 컨셉이었어요 컨셉. 97도 컨셉이었어요. 아니 하기 싫은데 하기 싫은 컨셉을 하고 이제 막 그 3경기 하도 재미없게 나와서 한 번 더 저보고 한 번 더 해라. 누가? 아무도 안 그랬어. 시청자들이.
안 그랬어. 그 저는 한 번도 하겠다고 하는데 동순이 형은 이제 빨리 퇴근하고 싶어서 못 할 때 아웅다웅하는 그런 컨셉이었어요. 그날이 투표였거든. 97은 컨셉이었습니까? 진심이었습니까? 97이 뭐야? 싸대기를 때리고 싶은. 야, 뭐 진심이지. 누구? 동순이 형이 막 옆에서 당근이 형이 짜증나는 것 같으니까 동순이 물어봤거든. 그 짜증을 싸대기를 때리고 싶은 걸 100이라고 했을 때 숫자로 표현한다면 97. 그렇습니다. 대박이었어요. 근데 권능이 알려준 전략. 왜? 완전 대박이었죠 형. 근데... 호킹 기억도 안 나지. 오늘 그래서 우리 연구원이 또 2연속 MVP를. 아 권능이 2연속 MVP. 받을만 했어요. 근데. 탕탕탕 빵이. 권능의 전재설 드디어 입증되는 건가요? 오래 걸렸네요. 1경기는 다르게 1경기 진짜 잘. 2경기는 다들 받을만 하다. 메라빠리긴 하지만. 천재설로 또 시대를 앞서갔다. 미포를 시즌2 때부터 했으니까. 그렇죠. 미스포춘 지금 완전히 칠흑양날 도끼와 함께.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청자 한 분이 확 떨어뜨렸어요. 품격을. 홀스포춘도 혹시 그런 거였냐. 그랬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일어났는지 아세요? 제가 12월 18일은 판테온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직후 19일이었나요? LB에서 챔스에서 아 그때 그 다음에 챔스에서도 판테온이 벤이 한번 됐고 판테온이 캐리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조만간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판테온 빌드를 들고 나올 겁니다. 아니 도대체 2000판에도 아직까지 안 나온 판테온 빌드. 아 이제 시즌3니까 시즌3에 와서 판테온이 다시 태어났어요. 스태틱이 난 거? 아닙니다. 리바이브 판테온입니다. 됩니다. 지금 거의 전승 거두고 있어요 저 지금. 자 이거 1000판만 하고 확실하게 알려드렸어요. 리바이브 판테온 1000판 하고 죽고 부활하고 바로 궁으로 합류. 그렇습니다. 딜 다 넣고 죽고 부활하고 다시 궁으로 합류해서 또 딜. 그렇습니다. 이게 이 리바이브를 끼고 나니까 판테온이 그 중간 시간이 사라졌어요. 한번 죽게 되면은 간극이 크거든요. 네. 그 시간을 줄이니까 이게 후반까지 캐리력이 훨씬 더 상승이 됩니다. 한마디로 유통기한 시간이 확 길어진. 네. 여러분 조만간에 늦으면 어쩔 없다 시즌2 들어가거든요. 리바이브 판테온과 함께 하십시오. 근데 한 가지 함정이 있더라고요. 제가 정글도 막 파잖아요. 상대가 판테온을 선픽했어. 그리고 내가 세 번째인데 우리 편이 1, 2픽 중에 한 명이 정글을 픽했어. 그러니까 내가 할 게 없더라고요. 할 줄 아는 거야? 어, 할 게 없더라고. 어, 되게 난감했어요. 그럼 유사 상황도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베카림 그거 했다가 완전 개똥 쌌어요 지금. 막판에 정말 서운할 정도로 욕 다 먹고. 근데 빵태가 이렇게 대세가 되면요 벤이 돼요. 좋습니다. 제가 말씀해주세요. 12월 18일은 반세운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늦으면 없이 없다가 이제는 저격 벤이 아니라 그냥 국민 벤에 폐지될 위기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가스를 열심히 파고 있는데 자 7승 0패로 시작했거든요 랜게임을. 네, 막 엄청 신나하셨잖아요. 지금 11승 11패예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생각보다. 그리고 잠깐 회사 일 때문에 집중을 못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점점 실력이 계속 내려가는 것 같아요. 올라 유지라도 좀 되지. 저는 응교 준비한다고 원딜 했더니 한 100점이 떨어졌었어요. 저 그 심정 알죠? 근데 은교하고 그 다음에는 바루스 했던 건 전승. 아 배우고 나서 바루스 하니까? 원딜의 피가 흐르나 본데요? 저는 안 흐르던데. 전 시즌2 때는 원딜이 승률이 제일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은교 준비하니까 점수가 쭉쭉쭉쭉 떨어지던. 그리고 뭐 팀이 안 좋아서 그런가 진짜 내가 못돼서. 이게 프로 진행자의 모습인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리바이벌 판 그 부활 판테온
늦으면 어지럽다 시즌2에서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 저격당하고 저쪽에서 배나고 우리가 배나고 멘붕 오고 이럴 텐데. 시청자분들 그렇다고 평상시에 제가 아무모 말파일터 초가스 정글을 연습해뒀어요. 제가 멘붕이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같은 편이 정글만 안 가져가면 그렇죠. 우리 편이 정글만 가져가지 않으면 멘붕을 안 당해요. 요즘에 쉔이랑 카서스랑 블라디미르랑 이블린이 워낙 핫해서 카타리나도 그렇고 뱅카드가 적다? 리신도 뱅해야 되잖아요. 샤코랑 샤코는 근데 갑자기 왜 뱅이 됐을까? 이게 저는요 네 말씀하세요. 먼저 말해요. 나 먹어야 되니까. 저는 JYP면 샤코를 무조건 뱅하거든요. 각 스타일 샤코가 나왔잖아요. 마인드 샤코를 하려 그래요. 그래서 벤에서 우리 편 못하게 해요. 못 이기거든. 샤코 해봤자 깻잎 좀 주세요. 응? 깻잎. 나 우리 편이 하는 게 싫어서 샤코를 벤해요. 좀 달래매. 아니 깻잎을 달라고 그러면 달라고 그래. 조금만 달라고 그래. 깻잎 좀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깻잎 좀 주세요. 그러니까 말은 정확하게 청약처리입니까 스킨 청약처리입니까? 그러니까 유체에서 봤다. 나는 전형적인 스타일을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셨잖아요. 점점 다 이렇게 유체해지지? 나이 먹을수록 유체해진다는 말이 여러분들 맞는 말 같습니다. 형 너 때문이야. 그럼 오늘 승리하신 소감 이 자리를 빌어. 근데 원래 가렌하고 오공하고 상석이 가렌이 이겨요. 아 그래요? 오공이 가렌을 못 이깁니다 사실은. 확실합니까? 못 이겨요. 아까 계속 디나이 당하는 거 봤잖아요. 제가 잘하면 이기겠죠. 아니 잘 진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면 힘들어요. 제가 잘하면 이겼겠죠. 제가 못해서 그런 근데 뭐 정글러 홍 없이 그냥 졌어요 라인전을? 몇 번 오긴 했는데 뭐.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군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졌죠. 왜 땀을 흘려요? 매워서요. 고추 먹어서. 챔스 얘기 좀 할까요? 하세요. 확정이 됐죠? 플래티넘 대진이. 네. 그거 보여준다고 뭐 떡밥 풀었던데? 네가? 오늘 얘기하면 되잖아요. 나 모르니까 네가 떡밥 풀었잖아. 무슨 떡밥? 플래티넘 리그 대진표. 공개 안 됐나 아직? 아니 안 이제? 안 했죠? 오늘 방금 팀이 정해졌으니까. GSG 확정? GSG 원래 확정. 오늘 실드가 확정됐죠? 그러면 누구 누구야? 팀오프. 티모피, 쉴드, 블루, GSG. 그리고 NLB는 우리 리그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리그 오라는 의미로 어서 와 NLB는 처음이지 했더니 팬 한 분은 나 지금 놀리지 말라고. 왜 놀려? NLB 놀리는 거 아니야. 어서 오라는 거야. 놀리는 게 아닌데. 아, 나 좀 가슴 아팠어 그거 보면서. 그래도 팬이 있다는 게 어딥니까? 그거 놀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우리 리그 오는 건데 근데 쉴드는 총체적인 난국이더라고요. 스페셜은 아 근데 오늘 잘했어요. 첫 번째 그 전략은 아 그러니까 시작이 좋았어. 시작이 그러니까 결국 전략이 좋아서 적단줄을 잘 끼워도 그거를 살려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결국 호흡과 개인기가 안 된다. 저는 딱 보고 느낀 점을 게시판에 적었던 게 전략은 좋았어요. 초반 이렇게 흐름에서 스노우볼을 굴려 이렇게 한다. 전술이 안 좋았어요. 싸울 때 그 조합으로 그렇게 싸우면 절대 안 되는데 계속 최악의 포지셔닝으로 싸우더라고요. 이니시에이팅을 계속 먼저 걸고. 그러니까 그게 특히나 이블린과 쉔이라는 챔프가 있기 때문에 리신이랑 뭐 샤코라든지 이런 챔프가 앞쪽으로 달려드는 형태로 가면은 뒤에 트페 이즈를 그 자이랑 싹 놓거든요 이블린한테. 근데 계속 잭스랑 근데 계속 그렇게 싸우니까는 판타에서 지고 또 지고.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진짜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유도한 건웅의 몸니시에이팅이 오늘 진짜 빛을 발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끝나고 깜짝 놀랐잖아요. 노데스 분명히 몸니시에이팅을 한 것 같았었는데 그래서 정말 전략을 잘 짜놓고도 전술적인 측면이나 챔피언에 대한 완성도 뭐 돌직구로 얘기하면 특패 선수, 아니 특패, 훈 선수의 특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게 빛을 발하지 못한 것 같아서 훈이 두 경기 다 아 이렇게까지 얘기하긴 좀 그런데 국밥이었어요?
정말 뭐라 안 된다. 냉랭해서 너무 못한다. 궁 타고 넘어가는데도 넘어가는 위치 너무 안 좋고. 아 저건 아닌데. 아 저건 아닌데. 이게 연달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나오니까. 저는 현재 샤코도 솔직히 샤코가 딱 뭐였냐면은 샤코는 혼자 버퐁업 잡는 게 가능하잖아요. 박스로 합작 상자로 혼자 잡고 나머지 세 명 대기 타서 펍을 먹기 그리고 1랩 드래곤까지 가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 뒤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진짜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까먹었어요. 나중에 분석 글을 쓰다가 챔프 하나가 뭐였지? 아 맞다 샤코. 아 진짜 노쇠화인가요? 나이를 먹어서 생각할 게 많아서 나이를 많이 먹어서일까요? 아 정말 전략을 보면서는 진짜 준비 많이 했구나. 되게 가슴이 뛰었거든요 진짜. 진짜 되게 반대급부로 그만큼 더 좀 퍼블도 먹고 시작하고 5킬 대 1킬에서 5천원 잡혔잖아. 막 5천 구두 차이 나고 있어요. 정말 그 거기도 느낌은 엑스패션의 소년가장 느낌? 아, 엑스패션 진짜 잘하더라. 정말 고급은 나는 엑스패션이 최고의 탑대 어깨를 충분히 나란히 할 수 있다라고 계속 늘 주장하잖아요. 진짜 거기서 혼자서 고급부터 해보지만 정말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인색보다 정글은 여기 좀 도와주고 여기 좀 살려줄 수 있고 근데 탑은 그게 아니잖아요. 탑은 충분히 버티고 상대 탑보다 잘하고 이기고 있는데 이제 다른 라인들이 다 망하면서 자기는 잘 컸지만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되게 외로운 상황. 그래서 액패도 좀 소년가장 이미지죠. 오늘 좀 탑의 엑스패션이랑 정글의 인색이랑 미드의 콘셉이 한 팀이 되는 거 꼭 보고 싶어요. 테란의 이영호. 가장 팀. 가장 팀. 그리고 SK의 레퍼드. 근데 거 에코랑 그, 겹치는구나. 네. 그렇죠. 겹치기도 하고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 선수들은 빛이 유독 나니까 혼자서만 빛나니까 독야청청하니까. 서퍼 중에 누가 있을까요? 서퍼는 딱히 서퍼는 그런 느낌 나기가 힘들잖아요 사실. 네. 만두? 아니 그닥 인시 만두 그닥이야? 인시도 만두는 떡보이 눈에 띄기 힘들어서 오늘은 망했는데 은교 어제 했잖아요. 은교 할 때도 상대로 만났어요. 그때도 서포 르블랑으로 코어 상대에 탈탈 털렸습니다. 팀원이 다 르블랑 때문에 멘붕이었어요. 누가 매드라이프가? 아니요 코치 르블랑 서포에 그거 보면서 와 이런 게 그래도 되는구나 이게 가능성이 있겠구나 생각했었는데 그런 거 보니까 그게 뭔가 벽이 있구나 약간 좀 이런 느낌이. 오늘 용준이 형이 SK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네 GSG 뭐 곧 거의 뭐 된 거 막 그럼 GSG SK 2 이 팀으로 가는 걸까요 정말? 모르죠. 아 진짜로 용준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근데 그러니까 하나둘씩 프로팀이 돼가는 과정이고 GSG도 지금 뭐 1순위죠? 막 여러 떡밥 있었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가능성이 높긴 하죠? 여러분 제가 이거 제보를 받았어요. 롤러 가서 얘기해달라고 제보를 받았어요.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보를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CJ가 이 팀이 지금 준비 중이랍니다. 그 중에 멤버 한 명이 중2짜리인데 CJ 유니폼을 입고 학교 등교를 했대요. 왜요? 자랑하려고. 자랑하려고. 그럼 정보가 생각나고 그 학교에 쫙 빠졌던 소문이에요. 제보를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같은 학교 형이었나? 아무튼 그 친구. 둘 중에 하나네요. 네. 거기에 입단을 한 친구거나 아니면 유니폼을 얻었거나. 중2라고요? 네. 중2병이네.
그냥 막 떠벌리려고 그런 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호튼 맞아요. 호튼. 제보를 받았어요 제가. 아, 여러분 얼마 전에 제보해 주시면 제가 뻥뻥 터뜨리겠어요. 영혼을 팔아서라도. 어제 시즌 팀은 그럼 확실히 이제 좀 곧 나오겠네요. 아, 그 얘기는 뭐 예전부터 사실 있었거든. 준비는 하고 있고 어느 정도 팀도 뭐 짜여져 있다는 설도 있었고. 근데 그 구체적인 얘기는... 아이디까지 나온 거 보면은. 유니폼을 입고 학교를 갔는데 설마 걔를 내쫓겠어요? 모르지 뭐. 그렇습니다. 중2가 입고 중3이 제보. 가능성 있어요. 중2면은 셧다운제가 걸리죠? 중3부터 안 걸리죠? 10시가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팀은 거의 스파링 파트너. 10시까지 스파링 파트너만. 그렇습니다. 아 중3 되면은 되지 않나요? 근데 그러면? 왜 하필 중2를 썼을까요? 그렇게 따지니까 중2병. 그렇습니다. 제일 강력 강크력 할 때니까. 근데 어린 선수가 확실히 재능 있는 걸 커서 발굴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애들이 잘해요. 반응이 다르거든. 어렸을 때부터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잘하면 나이 먹으면 잡생각 생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내가 요새 미치겠네 정말. 잡생각이 너무 있어서. 저 편하게 두질 않아요. 세상에. 그냥 집중하고 싶은데. 아직 때가 아닌가 봅니다, 사장님. 그런 때는 영원히 오지 않아. 오늘 아무튼 그래서 프로스트와 나진 쉴드의 오리지널 롤 클라시코는 프로스트의 2승. 아, 이 경기는 나중에 보니까 마음이 좀 짠한 게 멘붕이 왔더라고요, 쉴드가. 그러니까 이제는 롤 클라시코가 낮은 쉴드 대 프로스트가 이제는 아닌 게. 그렇죠. 네. 이제는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렸어. 아주부는 맞는데 한 남은 한 자리는 더 이상 낮은 쉴드는 네. 차라리 낮은 소드 원래 롤 클라시코는 프로스트 쉴드 이거였는데 EDG 대 MIG 이거였는데 이제는 쉴드는 롤 클라시코 자리에서 이제 내려와야 되는. 그리고 이제 삼국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롤국지. KT 롤스터까지 해서 세 명문 구단. KT 롤스터 B, 나진 소드, 아주브 프로스트. 굳이 더 나은 팀을 따지자면 그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아주브, 나진, KT. 그렇죠. KT가 참 대단해요. 이 정도 수준까지 왔다는 거는 대단한 것 같아요. 이번에 근데 LG도 잘하고 있잖아. LG 조일이. 이제 2위 됐나? 근데 아직 성과가 뭐 잘하겠죠. LG도 잘하고. 이 팀 언제 나오죠? LG는 나온다며 있고. 그러게요. 대회가 있어야 나오겠죠. 아니 뭐 링트로 뭐 후보로 나온다 하지 않았어? 발표를. 그랬더니 링트로 MVP 몇 번을 받았어. 근데 지금 링트로 날아다니는데 이거 뭐야 이거. 근데 그걸 수도 있어. 엔트리 문제 때문에 나진도 원래 8강 올라가면은 그때 이제 새 선수가 8강에서 합류하는. 근데 지금 잘하고 대신에. 있어서 지금 바꾸긴 좀 그럴 것 같아요. 뭐 팀 내에서 더 현명한 판단을 하시겠죠? 아, 알아서 할 거니까. 정우성 선수 누구? 링 선수. 링트럴이 원래 1팀에서 빠진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굳이 뭐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롤러의 필수 코스거든요. 남검차. 근데 따지고 그럼 할 얘기가 없어. 아무 말 해야 돼. 아무 말도 못해. 롤러. 아니 뭐 중2가 뭐 CJ를 있다라도 말해도 우리가 왜.